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을 계속 그 기업을 골라내는 그 핵심,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핵심을 이른바 현금주의, 네. 투자 전략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별 주식으로 가서 좀 네.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중국 쪽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투하시는, 해외 직투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28조 9천억. 그걸 얘기하고 있대요. 예. 근데 그 같은 그러니까 작년 연말 12조 원. 아. 엄청 많이 들었네요. 엄청 진짜 들었어요. 많이 들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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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미국도 많이 가시고 중국도 많이 가시고 그랬는데 예. 중국의 경우에는 SMIC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려고요. 예. 이 종목은 현금주의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바로 지금 지금 상장한 상태라서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대표님의 어떤 저서나 네. 이렇게 의견으로 보셨을 때는 제 투자 방식하고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의 투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오랜 동안 그런 입증이 된 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회사도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저는 이제 일단 입증된 회사 그러니까 상장에서의 입증된 예, 예. 아. 네, 상장에서 제가 뭐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우등생이었던 기업 중에서 그냥 학생으로 따지면 네. 계속 우등생이었던 기업 학생에서 고르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런 SMC가 7월 8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산 기업이에요. 그런데 뭐 투자 수익을 초창기에 투자하신 분 조금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날 이렇게 네. 상장했을 때 파셨으면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네. 그 중국에 지금 공모주가 굉장히 붐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붐이 불었는데 이런 중국 공모주 펀드를 보시면은 초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몇 달 정도. 근데 그게 서서히 빠지죠. 네. 중국 공모주 펀드 하신 분들 네.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네. 되겠네요. 예. 성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건데 그 일환으로 이제 뭐 커창판이나 창업판 이런 데에서 그 돈을 중국 그 일반 시민의 돈이나 다른 국가의 국가 예. 다른 국가의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기술이 이런 게 좋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크다.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 나라 기업이 80년, 90년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크다. 먹을 게 많다. 근데 현실을 보시면은 중국에 넘어간 한국 기업 중에서 이익을 나고 하는 기업은 10%가 안 돼요. 대부분 지금 손해보고 철수를 했죠. 투자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보면은 먹을 게 굉장히 많은 건데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돈을 잃을 확률이 많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데 근데 한 가지 말씀은 예. 엔트그룹은 괜찮다고 하셨고 네, 엔트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증이 증명이 된 기업 이것도 지금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IPO가 이제 적정이 됐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겠죠. 보나마나 이것도 공모주의 열풍이 불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네.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이따 사라 나중에 좀 사라 그거는 네. 좀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나눠서 사시는 게 좋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보나마나 뻔하게 네. 이 붐을 일으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판을 한번 만들어 예, 보죠. 예. 그래서 그 자체 커창판이나 이런 주식시장을 키워서 그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을 키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네. 이제 주주익도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하면은 그 주주도 이익을 얻겠죠. 근데 그게 첫 번째 우선이 프라이트가 아니고 중국 정부의 목적은 그런 걸 통해서 중국의 그 5G나 반도체나 예. 자본시장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산업을 키우는 예. 거다. 예. 그렇죠. 저희 나라 내년에 중국 이제 키우기 위해서 네. 막 일본 차관도 들여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산업이 크니까. 그러고 나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 중에 이제 좋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좋은 기업이 주주들한테 나눠주겠죠. 성과를. 근데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기가 성장하니까 내가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거는 아니다. 그거는
뭐 이사이 펀드에서도 입증이 됐고 역사를 쭉 보시면은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을 좀 공부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좀 입증된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러기 전까지 조금씩 조금씩 예, 가능성이 예. 보이는 점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공부해가면서 예. 요새는 뭐 기업의 연차 보고서 이런 거는 다 공개가 되니까 재무제표나 다 공개가 되니까 한국에서도 옛날 재무제표 정보 얻는 게 굉장히 고급 정보였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재무제표 정보 자체가 하나의 정보였어요. 이것도 불평등했군요. 예, 30년, 지금은 뭐 30년 이런 때는 일반 투자자들은 한참 뒤에 그 크게 투자하시는 비해서 한참 늦게 그런 재무제표 정보를 얻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사실 지금 많이 또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미국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나 이런 게 내 의견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상장이 돼서 10년, 이번 20년인가 10년이 됐죠. 지금 상장돼서 진행이 된 지가.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가 됐고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런 종목도 있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내는 수익 대비 주가는 미리 올라가 있는 상태일 때 고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제 투자 원칙은 그냥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기업, 공부한 기업, 철저하게 잘 아는 기업 위주로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런 질문이 오면 그렇죠. 본인이 잘하시면 하셔도 되고 또 일부 자금을 배분하는 건 괜찮다. 근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 같은 경우는 90% 몇 프로 정도는 제가 확실히 아는 기업에 투자하고 일부는 한 2, 3% 정도는 그렇게 투자도 실제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금은 제가 확실히 아는 기업에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나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다 몇 년 이상 공부한 기업들이에요. 공부하면서 계속 경쟁자도 비교하고 공부해서 확신에 들었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씩 더 오히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철저하게 아는 기업 위주로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배당을 잘 주는 기업을 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대리인 비용이 가장 크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 이익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업 내부의 대리인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한테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은 철저하게 전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기업에서 그 배당을 준다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옛날 어른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중국 사람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그것도 꾸준히 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미국 기업은요? 미국 기업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배당 주는 기업이 제일 많이 비중력이 있는데 핵심은 그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배당 수익률도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적다 하더라도 성장을 하면서 계속 지속해서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 지속 가능성 분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하죠. 결국은 그 기업의 경제적 해자, 경쟁 우위가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년, 6년 계속 공부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경제적 해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배당 뭐 꾸준하게 주는 거 뭐 이거 알고 있고 그 또 성장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작년에는 성장을 못했죠. 2019년에는요. 아이폰 그 11이 상대적으로 안 팔렸고 주가는 근데 올랐는데 주가는 올랐죠. 그 상대적으로는 안 팔렸었죠. 실적으로는 매출로는 크게 성장한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꾸 이제 애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성장 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섞일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배당이시라는 건가요? 첫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입니다. 필터링 저의 투자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제거법을 쓰는 거거든요.
필터링을 통해서 90% 이상을 정량적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정수기처럼. 아, 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워렌 버핏의 현금주의 투자 전략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책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할 기업들을 필터링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그 네. 말씀이시네요. 네. 결국은 주식시장은 뭐 그런 나쁜 기업을 피하면은 돈을 벌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쁜 기업이란 의미가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는 기업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업들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자기 건강 관리, 뭐 미모 관리, 몸매 관리 잘 못 하잖아요. 좀 하다가 뭐 포기하죠, 포기해서 힘들어서. 뭐 다시 뭐 이렇게 살찌고 다시 또 그러잖아요. 기업도 사람이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대부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관리라는 개념이 그 피터 드러커 박사가 그 정의를 했는데 키 성과 지표가 핵심 성과 지표나 이런 재무 지표가 실제 경영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이걸 관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 건강 관리 한다면은 전문가의 그 체계적인 조언에 따라서 그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업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이루어지는 게 특수습니다. 실제로 그 오너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업이 관리가 잘 되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오너나 경영자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기업은 그 프레젤해져요. 그러니까 느슨해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관리. 예. 그걸 통해서 먼저 수익성도 보고 재무 안정성도 보지만은 핵심은 이런 신뢰성이나 재무 안정성이나 관리가 되는지 이런 걸 통해서 골라내면은 상당 부분 정량적으로 한 90% 이상이 골라집니다. 특히 이제 그게 먹히는 게 중국 기업들이에요. 네네. 예, 중국 기업들은 아까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그런 기업을 좀 골라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적어도 백전불태. 그러니까 백승은 아니더라도 내 원금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러면은 신뢰성과 관리를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 분야나 이런 기업들이 좀 혹시 많이 보이세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현금 전환수나 재고자산 회절수나 이런 것들이 지표적으로 범주 내에서 관리되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저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게 어느 범주에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삼성전자 이런 관리되는 멀티내셔널 기업들은 이게 범주 내에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좀 넘을 것 같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오고 그 경영자들이 그런 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다시 교정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관리되는 거거든요. 관리의 삼성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진폭은 있지만 예를 들면 손익분기점이 어느 섹터 사업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손익분기점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보이죠. 예를 들면 가장 주가하고 밀접한 게 현금 흐름이거든요. 내재 가치를 정의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걸 내재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재 가치란 요소를 배제를 하면은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내재 가치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내재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현금 흐름을 잘 보면은 주가의 원인은 역으로 역방향으로 보면은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의 또 출발점은 현금 전환연수라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재고자산 회전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뭘 음식점을 하거나 공장을 하거나 제 재고가 빨리빨리 회전이 되면 현금이 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기업들은 재고자산 회전수가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외상이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재고, 특히 재고가. 재고. 예. 아, 쌓아있는 물건. 재고의 회전일수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류기업하고 글로벌 유니클로나 이런 자라, 인디텍스. 회전율이 그때 중요하잖아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시면은 차이가 확 나요. 많이 나죠.
근데 그게 현금 운용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거든요. 재고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현금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가면은 기업이 어려워지잖아요. 수익성도 떨어지고 그럼 주가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 기업하고 비교해서 재고 자산 효율수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의 출발점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재고 자산 효율수가 중요하고 그런 재고 자산 효율수를 결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경쟁 우위죠. 기업의 경쟁 우위가 어떤 애에 따라서 재고 자산 효율수가 틀려져. 예를 들면 저하고 사회자님이 뭐 발옆 가게를 두고 뭐 김밥집을 한다. 그러면 한 가게는 제 김밥이 들어와서 며칠씩 재료가 있거나 뭐 사회자님의 김밥집은 막 아침에 들어와서 오후에 다 팔린다. 그럼 재고가 효전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럼 현금도 좋고 장사도 잘 되고 가게를 그 가게를 내놓는다면 더 비싸게 팔릴 그쵸. 거 아니에요. 예. 기업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핵심은 재고자산 효전일수예요. 예를 들면 애플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애플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였지만은 처음부터 좋았던 기업은 아니에요. 제품 엄청 좋았지만은 그 스티븐 잡스가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한 게 1996년인가 7년입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예. 스컬리라는 사람이 그 하고 있었는데 애플이 제품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재고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팀 쿡을 데려온 겁니다. 영업의 규제라고 말하는. 아니 팀 쿡이 이제 재고 관리의 규제입니다. 재고 관리, 예. 마케팅의 규제라는 게 그게 아니고 예, SSM, 재고의 관리. 재고 관리의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재고 자산 회전수를 80일, 90일, 100일에서 5일, 8일로 낮춰버렸어요. 아, 신이네 신. 예. 핵심은 팀 쿡이 한 거가 핵심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애플도 현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 팀 쿡이 온 뒤로부터 재고 자산 회전수가 팍 줄면서 현금이 계속 아까 내재가 지금 현금과 현금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도 현금이 제일 많잖아요. 킹 오브 캐시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현금하고 현금 흐름인데 그 핵심이 재고 자산 회전수고 그 재고 자산 회전수를 결정하는 거는 경쟁 우위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실 때 기업 분석을 보실 때 중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는 재고법을 쓰셔서 신뢰성, 그러니까 그 정량적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반드시 필터링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재고자산 효율수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 수익성이나 미래 현금이 좋을지 보여요. 왜냐면은 제 책에 보면 그게 또 나오는데 나이키하고 언더아머하고 아디다스를 비교할 자료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자료를 딱 보면은 대부분 뭐 언더아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디다스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회계 재무 10년, 15년을 시계열로 보시면은 딱 보시면 아 나이키를 사야다. 나이키가 좋으실 것 같긴 해요. 그게 딱 눈에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이익의 신뢰성이나 정량적으로 그다음에 관리되는 게 보여요. 학생으로 비교하면은 학생들이 어떤 애는 성적이 어떤 학생은 들쑥날쑥 하는 네. 애들 있잖아요. 어쩔 때 1등하다가 5등하고 이러는데 막 예를 들면 30등도 했다가 예. 어떤 학생 꾸준히 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단계 돼가면 그 완전한 그 영어로 노멀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측되는 성적이 되잖아요. 들쑥날쑥 하는데 어느 순간 안정이 되잖아요. 언더만은 이제 나이키어 비교를 해보면은 아직도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는 기업이 아직 시스템 안정화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숫자란 거는 모든 전사적인 거에 지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키움증권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대변유가 네. 그런 걸 전사적으로 예를 들면 방송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하고 오너도 좋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그게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플랫폼도 좋고 그러니까 전사적인 관리 형태가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각의 도구죠. 예를 들면 뭐 생각의 도구라. 네, 예, 생각의 예. 도구죠. 생각을 굉장히 할 수 있는 도구죠. 예를 들면은 회계가 생각의 도구라. 예, 예. 그 숫자들이. 예. 근데 예. 뭐 회계나 재무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의사들이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도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보시려면 숫자를 보고 보면은 그 정성적으로 정량적인 숫자를 보시면 정성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아 보면은 뭐 얘가 들쑥날쑥하고 뭐 예를 들면 손익분기점 쪽도 그렇고 뭐 이익의 신뢰성도 그렇고 들쑥날쑥하면 이런 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투자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사치품을 여자들이 좋아하시니까 사회자님 뭐 좋아하시는 사치품 혹시 있으세요? 아 명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좋아하시니까. 아, 이게 갖고 싶은 건 있어요. 샤넬. 아, 샤넬백이요? 그런 것들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거 선호하는 그런 거는 있고 뭐 최고 비싼 건 뭐 에르메스 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런 쪽은 가지고 있으면 좋죠. 예. 저 같은 게 이제 에르메스도 5년 넘게 보고 있거든요. 에르메스를요? 공부를 예. 5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진짜 명품인데. 아, 그래서 내가 웬만한 여자보다 에르메스를 더 잘 알거든요. 네. 저는 에르메스 이렇게 가방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예. 그렇게 공부를 좋아해서 이제 하는데 사치품 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에르메스하고 샤넬하고 샤넬은 비상장이라 지금 못 그렇죠. 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루이비통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루이비통. 예. 예. 있는데 그 자료도 이렇게 숫자를 딱 보시면은 어디를 투자해야 할지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 글로벌 규모 자체는 기업 굉장히 많아요. 밑에 그 명품 기업들이.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규모는 크지만은 어떤 수익성이나 이익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이나 관리되는 여부를 보면은 에르메스가 훨씬 더 좋아요. 에르메스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단순히 제품만이 명품이 아니에요. 그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가 책의 제목이 명품 기업에 투자라는 건데 그건 에르메스나 루이비통을 사라는 게 아니라 진짜 명품인 기업들은 이런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고 그 구성 요소가 숫자로 나타나는데 회계 재무 숫자도 좋고 제품도 좋고 인사 관리도 좋고 이런 게 통틀어서 숫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LMS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보는데 제품도 최고의 제품이에요. 뭐 재료나 장인 정신이나 이런 등 거. 근데 회계 재무 관리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마케팅도 그렇고 그런 게 종합돼서 숫자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시면은 그런 게 이제 역으로 보이죠. 주가와 가장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대표님 아쉽지만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뭐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걸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네. 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국이냐 네. 어느 시장이 위험하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리스크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자기가 아느냐 모르냐가 리스크가 아 내가 알면 네, 리스크가 아니고 네. 내가 모르면 리스크다 그런 예.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기업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신뢰성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중국 기업이 무조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차피 투자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미국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한국이라서 뭐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업의 신뢰성이나 주주 친화성이나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만 정량적으로 굳이 공부를 많이 안 하셔도 정량적으로 몇 가지만 보셔서 체크하고 제거하면은 상당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92%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네. 예, 외국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여러 번 사실 얘기하는 건데 그 익숙한 거하고 아시는 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건지 아시는 건지 그래서 아시는 거에 투자하면은 투자고 잘 모르시는 거에 투자하면은 사실 투기라고 볼 수 있죠. 투자와 투기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더 알고 투자하시면은 수익률이 좋을 거다. 특히 중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뢰성이 낮고 그 신뢰성하고 투자 수익률하고 직접적인 상관계가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익하고 현금은 매치는 되는지 꾸준히 보시고 실제 현금이 자산에서 몇 프로 이상 되는지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을 보시면은 현금 비율이
대부분 다 15% 이상이 돼요. 자산 대비 기준이 그렇게 예. 기준을 좀 잡고 생각하면 예. 기준을 되겠네요. 몇 가지 핵심 몇 가지 기준만 갖고 보셔도 상당히 필터링이 되고 돈을 버시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원금을 잃을 확률은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는 것을 보는 것이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잘 많은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가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아주 롱런하는 주식 투자를 길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도 함께 좀 요약해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서 좀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네. 장홍래 대표였습니다. 폽컴 에셋의 대표님을 맡고 계시고요. 그동안 중국 투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눠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